안녕하십니까. 저 픽셀러 대표 강성명이고요. 삼성전자에서 18년 동안 모바일 헬스케어 쪽이나 헬스케어 쪽을 개발하고 회사 프로그램 중에 시대 프로그램이라는 곳을 통해서 스핀오프도 했고요. 회사는 지금 이제 6년 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사회도 있지만 건강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할수 있고 예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곳은 큰 기업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밖에 나와서 해보려고 했었던 것들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이 하는 비즈니스하고 중소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안 건강을 측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맞는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는 게 저희들 스핀오프 된 솔루션이었고요. 키워드 자체가 노안보정 솔루션이라고 해서 시력이 안 좋거나 노안이 오신 분들한테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것들이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V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 관련해서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스핀오프에서 나와 보니까 노안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안을 측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안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 것들이 저희들 주 제품 개발이었고요. 솔루션 개발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과나든가 안경원 쪽의 컨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솔루션으로 나와 있는 안건강 자가진단 솔루션 키오스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황반변성 노안, 시력을 자가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 서비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노안보정 필름이라든가 시력보호 필름이 있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약간 케어를까지 통해서 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런 쪽으로 지금 상품화를 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성남 쪽이나 이쪽 관련해서는 글로벌 IT 쪽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고요. 보육 공간 자체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곳에서 이제 보육 공간을 쾌적한 보육 공간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가 이제 이쪽 보육 공간 쪽에 오게 된 이유가 네트워크가 또 강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끼리 모여 있어야 또 좋은 커뮤니케이션도 생기고 상호 교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도화라든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리적 네트워크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안건강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여기 스타트업 데모존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제가 놓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스타트업끼리 많이 하게 되면 피드백도 있고 스타트업존에 창업존에다 얘기를 하면 되면 많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다 각국마다 검안사가 있고 법규 규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웰니스적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되게 있어서 저희들은 비바텍 갔다 와서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의료기기랑 웰니스로 두 개로 풀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앱적으로도 약간 고도화시키는 거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피드백 받은 걸 해서 기존의 바이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상세 페이지든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다시 릴리즈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러 가는데 내 자원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자원은 병사가 몇명 있고 무기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저 전투 고지를 가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자기 판단을 못 하고 저 고지를 가게 되면 돈만 가다가 보니까 탱크가 없으면 탱크 사야 되니까 돈 일단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할 때내 자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따라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동등 수준 다른 회사에 실패한 것도 좀 찾아보면 그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자원을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있고요. 어릴 때부터 성인까지 하는 제품을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눈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은 하고 있지만 그 기억이 눈으로서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사람을 제일 볼 때는 부모님들 전화를 드리고 아무리 100번 해봤자 한번 가서 보여드리면 정말 많이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저 제품 때문에 우리 가족을 볼수 있다는 거 약간 감성적으로 저희 제품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볼수 있구나라는 그런 포부가 좀 있습니다. 꿈도 그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제품 가도 목표는 애플 매장이나 삼성 매장이 저기에 있는 게 꿈이겠죠. 목표는 그겁니다.